주식회사 신흥농산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 그린푸드에서 단체 급식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네일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삼진 GS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롯데슈퍼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삼덕 CNP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대구지사입니다. 오존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ON에서 하역 적재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